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로부터 2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열 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열 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양에 이른 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가드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전쟁터에 아버지 이새의 명령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준 것은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열 덩어리 그리고 치즈 열 덩어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형들을 위하여서 주고 또 천부장에게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볶은 곡식 한 에바를 살펴본다면 이 한 에바는 에스겔 45장 24절에 이 한 에바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 속죄 제사를 드리고 소제를 드릴 때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 한 에바. 에스겔서 45장에 기록된 말씀은 이스라엘이 새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나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사를 기록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첫째로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것을 살펴볼 때 레위기 5장 11절 말씀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속죄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 에바 이것은 출애굽기 16장 36절에 기록하기를 한 오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오멜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매일같이 거둬들인 만나의 양을 말하고 있죠. 만나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입니다. 매일같이 그 양식을 먹고 그들이 광야를 통과했는데 그것이 그들의 광야 가운데서 있는 양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오멜은 속죄 제물에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가 속죄 제물로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내린 한 오멜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 중에서 그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은 이 오멜이 주는 의미는 바로 이 땅에 썩어질 양식과 썩지 아니할 두 종류의 양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이는 땅 이스라엘 향해서 갔습니다. 하지만 이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약속의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천국을 의미하고 있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은 그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한 오매를 양식으로 먹었었던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로부터 온 양식을 먹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떡,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위하여 주시는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육적인 양식을 먹는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에 들어가는 자는 그 가는 동안에 여호와의 입에서부터 나온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추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으로 살아야 할 걸 말씀하고 있습니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스라엘에게 예표로 주어진 그 광야에 통과하는 삶과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광야 같이 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 육체의 배부름을 위하여 찾고 구하는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구하여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오멜이 10분의 1 에바가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썩지 않을 양식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려고 하였던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은 광야에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아닌가 그들의 마음을 시험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가 아닌가를 시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그것만이 우리가 구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썩지 않을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 외의 것은 다 썩을 양식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왜 이 이세가 준 볶은 곡식과 연관이 되어져 있느냐. 에스겔서 45장 24절에 밀가루 한 에바, 고운 가루 한 에바는 새 성전에서 드리는 무교절 때에 소제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때는 유월절이 시작과 함께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그 소제를 매일같이 드려야 하는데 고운 가루 한 에바를 드리도록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은 새 성전의 시작이 되셨어요.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새 성전이 지어지는 그때가 어디냐면 바로 유월절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무교절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무교절의 7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마치는 그 날까지 매일매일 우리는 고운 가루 한 에바를 소재로 여호와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고운 가루를 전쟁에서 싸움 가운데 있는 이새는 자기 아들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성전을 새로 지으시는 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죽음에서부터 부활하게 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이것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먹을 때 어느 정도로 먹어야 되냐 하면 그 전쟁이 다 마칠 때까지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덩어리 10개를 가져간 이 열이라는 의미는 마지막 때를 의미하고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열은 알파벳에서 요드라는 단어가 10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요드가 가진 의미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일이 바로 구원이죠.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새 성전을 짓고 계신 겁니다. 그 새 성전을 지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썩지 않을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때에 먹게 하신 생명의 양식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이새가 다윗에게 한 말은 그것을 가져다 주고 나서 반드시 그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었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표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양식을 먹었다면 그 안부를 살핀다는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라면 우리에게 어떤 안부가 있을까요? 다윗이 그 형들에게 가서 22절 말씀에 형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안은 평안을 비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어떤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집이 그 평안을 받기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라고 말했죠. 다윗이 그 형들에게 가서 문안하고 평안을 빌었을 때 그 평안은 형들에게 임하였던가요? 아니요. 그 다윗이 평안을 빌었지만 그 형은 다윗을 향해서 노를 바랬음을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평안하지 않았음을 그가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의 싸움도드는 골리앗이 나와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에요. 24절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서 그 앞에서 도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받았을 때 그 양식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라면 우리에게는 이 마지막 때에 싸우는 우리의 전쟁 속에서 우리의 심령은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똑같이 듣고서도 평안을 빌지만 그 심령에 평안이 없고 말씀은 말씀이고 평안은 평안이고 이것이 분리되어져 있는 경우는 제대로 그 양식을 먹지 못한 것이죠. 아버지가 주는 양식을 바로 먹고 정말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양식을 어떤 마음으로 먹었느냐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새가 양식을 보낸 것은
바로 자식을 향한 아비의 사랑의 양식으로 보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 떡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자식에게 양식을 준 것이 십자가요. 그 십자가는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양식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양식을 제대로 먹어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제대로 역사한다면 그 아버지가 빈 평안이 내게 임할 것이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나는 능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자예요. 블레셋은 원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인 일곱 가나안 족속 중에 장성하게 권세를 누리게 커진 백성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직 이스라엘로서 가나안 땅이 세워져야 되는데 온전히 이스라엘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죄의 사람이 커져서 그것이 블레셋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뭔가 정말 두려운 존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내가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로 가고 있을 때 주님은 양식을 다시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참된 양식이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것은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성만찬을 교회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떼면서 그것을 기념하라 하신 것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왜 모였느냐?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한 성령, 그 한 복음의 말씀, 한 믿음으로 한 몸이 되어져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주에서 사함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함께 힘을 내고 격려하고 함께 세워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요 성만찬이 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이는 내 피니 받아 마시라 한 이것은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마시고 먹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전쟁에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라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떡덩어리를 썩지 않을 양식을 제대로 먹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있고 그 생명으로 내가 사는 자가 되어진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겠죠. 싸움을 도드는 그 골리앗이 나와서 똑같은 말을 했다 그랬어요. 그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사람을 보내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 안에서 나는 어떤 믿음으로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대적할 것인가 또는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나를 대적하는 것을 대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싸울 것인가. 그가 말하기를 사무엘상 17장 9절 말씀이죠.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나는 무엇의 종이 될 것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블레셋을 죽일 것이고 그러면 그 블레셋은 우리의 영원한 종이 될 것입니다. 내가 육체의 모든 소욕을 다 이기면 육체는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의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지게 되었지면 우리는 늘 의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육체의 종이 되어져서 육체를 따라 살며 죄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모욕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그냥 골리앗이 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와 싸워 이기지 않는다면 이러한 육체의 소욕에서 지게 된다면 그것은 곧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새 성전을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성전이 되어져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기름붐이 내 안에 있다면 넉넉히 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벌이고 서로 대치할 때 그와 같은 상황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움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을 하고 심히 무서워서 떠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평안이 없음을 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골리앗을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한 말이 25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다. 하나님을 모욕한 것과 같은데도 그들은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를 대적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부끄럽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무궁하다는 말은 제한이 없다는 거죠. 모든 일에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정말 승리할 것과 같은 권세자일지라도 그들의 힘이 장대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힘이 두려운 존재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이 그를 죽이는 사람이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 사위도 되고 왕이 가진 권세도 갖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부요하게 된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무엇인지 그것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권세를 얻은 자들도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상을 보고 그가 골리앗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의 믿음은 그 블레셋에 모욕하는 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받고 있고 이러한 치욕을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것을 그 마음에 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받고 있는 치욕을 제거하는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내가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온전히 내가 영생하도록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영생하기 위해서 주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라면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라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있어서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분을 내며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분노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 심령이 이렇게 까불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분노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패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분노,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분노한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말씀은 바로 모든 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일이 주어지는가? 바로 상을 기대하는 자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여호와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직 예수만을 찾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그분의 이름만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자, 그런 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상, 다윗에게 주어진 상은 기름 부음의 상이고 그 기름 부음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육으로는 사울이 왕이지만 그 기름 부음은 이미 다윗에게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와 함께함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믿음으로 그가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다윗과 같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이 모욕받는 것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가 반드시 우리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상, 그 영원한 상,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그것을 상으로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블레셋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그 입이 다물어지게 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블레셋을 일어날 수 없게 하는 믿음인지요. 아니면 블레셋이 일어났을 때 그 블레셋을 두려워 떨며 도망하는 자인지요. 아니면 블레셋의 그 골리앗과 같이 아무리 크고 두려운 존재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믿음인지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찾아 나아가는 자들에게 늘 함께 하시면서 그 이름을 영광을 나타내실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참으로 이 시대를 다할 때까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진 자가 되어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처럼 우리도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무교전병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산 제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넉넉히 우리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옵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세상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주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